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프볼로 양 팀의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공은 SK가 따냈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링 맞고 나왔고요. 리바운드 성공하는 KGC. 허준서가 공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동료를 찾는데 보이지 않고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SK. 정찬우 오른쪽에서 수비가 3명이나 붙고 있어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정말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뭐 코트 밸런스라는 게 없는 거죠. 공 하나를 두고 한 4명 5명 이상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공에 얼굴이 맞은 것 같아요. 다시 보시면 지금 호흡이 맞지가 않았어요. 공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데 선수 친구가 공을 패스하는 장면에서 미처 공을 보지 못하고 얼굴에 그러니까요. 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저학년부 초등학교 저학년부 3학년 4학년 이하 4학년 이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장면이 간혹 나오는 거죠. 정찬우 선수가 동료를 찾고 있는데 SK 선수들이 선수 한 명씩 완벽하게 맨투맨으로 붙으니까 쉽게 패스할 동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 KGC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 그래도. SK의 이제 신동현 선수인가요? 네. 신동헌 선수군요. 정말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공을 보지 않고 그 선수만 쫓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신 선수가 저렇게 앞에서 팔을 벌리고 또 있으니까 패스할 네.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신장 차이가 아무래도 조금 더 SK가 크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릴 수가 있거든요. 골 밑에서 두 점 에어볼이었습니다. KGC 그럼에도 불구하고 KGC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뭐 압박 수비는 확실히 지금 이제 SK가 더 낫거든요. 네. 하지만 그 압박 수비에 실책도 나오긴 하지만 잘 뚫어 나가면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이어 나가야 하는 SK인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공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SK의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지적해 주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불렀던 거죠. 전반전 남은 시간은 4분 45초. 아직까지 양 팀 다 모두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SK 선수들이 또 난간에 서서 응원을 또 다른 선수들이 난간에 서서 이제 또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격하게 응원을 하고 있는 SK 선수들의 모습이 나왔고요. 네, 이번 대회에는 이제 각 팀마다 다섯 팀이 나오는데 저학년부 두 팀, 고학년부 초등학교 저학년부 두 팀, 고등부냐 고학년부 두 팀, 그다음에 중등부 한 팀 그렇게 총 다섯 팀이 나왔습니다. 네, 선수들이 총 500명이 참가하는 정말 큰 대회고요. 골 밑에서 볼 뺏기지 않고 있는데 골 밑 두 점 이번에도 에어볼. 왼쪽에서 볼 따냈습니다. 오랜만에 이어지는 SK의 공격.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오는데요. 허준서의 스틸 좋았습니다. 황동현 선수가 지금 공을 못 보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얼굴에 또 맞았나요? 친구들이 가가지고 위로해주세요. 아 지금 팔꿈치에 가격을 당했습니다. 입쪽인데요. 아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스포츠에서 이제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서 팔꿈치에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아파요. 정말 아파요.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가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서 치아에 이제 금이 가고 얼굴이 많이 붓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는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농구가 하다 보면 이제 부상이 좀 나올 수 있긴 한데 네. 네. 아 근데 이제 또 저학년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상은 나오지 네. 않겠습니다만 눈물을 흘리고 있던 네. 황동현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 4분 16초.
장인혁 선수의 체격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 신체 조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힘이 더 좋을 것 같은 SK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하고 있는 또 KGC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또 이제 시수술을 너무 안쪽까지 들어와서 시도 하는 바람에 네. 백보드 뒤쪽에 있는 림을 맞아서 이제 공격권이 KGC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KGC의 공격 앞쪽으로 길게 장민혁이 볼을 따냈고요. 왼쪽에서 전방으로 패스 막혔습니다. 허준서 김상현에게 신동현이 볼을 잡아채는 과정에서 키스를 울렸습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 농구에서는 하프라인 바리에이션도 없고 팔초 바리에이션도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유 있게 하프라인 넘어갈 수도 있고 공격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펼칠 수 있습니다. SK 공격. 볼 따내는 SK 오른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파울이 선언. 여기서 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반전의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양 팀의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안쪽으로 밀고 올라가 들어가는데요. 들어갑니다. 2점 득점. 오늘 첫 번째 득점 성공을 시키는 SK입니다. 득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득점을 해주네요. 스코어는 2대0으로 서울 SK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료를 쉽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SK의 계속되는 공격 오른쪽에서 드리블하고 있습니다. 박찬혁이 패스하는 과정 인터세트가 나왔습니다. 김도윤 이번에는 스틸 성공. 공을 서로 뺏고 뺏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하하. 여기서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런 뺏고 뺏기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또 파울이 나와서요. 네. SK 공격권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까지 지었던 장민혁 선수였습니다. 네, 장민혁 선수가 이제 마지막 레이업 하는 순간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귀중한 첫 번째 득점을 뽑았던 장민혁.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찬혁 선수. KGC 공격. KGC의 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40초. SK가 저렇게 강하게 맨투맨으로 많이 붙고 있는데 또 KGC 선수가 공을 하나 한 명이 잡으면 두세 명이 또 달려가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KGC 상공사에는 또 이제 그 압박을 뚫고 뚫을 만한 드리블 능력이 좋은 선수가 또 눈에 안 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비가 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KGC의 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허준서 선수가 지휘하고 있고요. 볼 뺏었어요. 골 밑에서 올라가는데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두 개가 선언이 됐고요. 서울 SK 선수 23번 장민혁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박진솔 선수가 감독에게 이제 지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떤 지시를 했을까요? 지금 이제 움직임에 대한 이제 인상공사 KGC 인상공사 수비를 좀 보고서 네. 슛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을 좀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민혁 선수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 경기에서 유일하게 득점을 한 선수입니다. 장민혁 2구째 이번에는 깔끔합니다. 장민혁 스코어는 3대0으로 서울 SK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3점 모두 장민혁 선수 혼자 만들어낸 점수고요. 이번에도 또 부딪힌 것 같은데요. 아하. 오늘 경기에서 두 번째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솔 선수고요. 코를 부딪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 맞으면 눈물이 난다. 리바운드 성공하는 서울 SK 골 밑에서 들어갔습니다. 두 점 득점.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서울 SK. 전반전 남은 시간은 약 20여 초입니다. 신동원 딱 보기만 해도 신동원 선수의 그 힘이 느껴지거든요. 오른쪽에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남은 시간은 6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5대0으로 서울 SK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SK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득점을 많이 해주면서 1쿼터 중반 이후에 이제 득점이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개지신 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조금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그때 득점을 해줬어야 되는데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흐름을 SK에게 뺏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는 어떻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통일된 음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정비가 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선수 여러분들은 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시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2018 KBA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요. 전반전 5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서울 SK. 뭐 SK 같은 경우에는 어제 DB와 경기에서는 6대5로 1점 차이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경기에서는 KT에게 16대2로 승리를 거뒀었고요. 뭐 DB와 경기처럼 득점이 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정리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득점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 인상공사 개진시 인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 경기 모두 다 무득점에 그치면서 졌었거든요. 네. 예, 어제 DB에게는 0대8, 그 다음에 삼성에게는 0대32로 졌는데 지금도 또 0점에 묶여 있거든요. 개진시 인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후반전에서 뭐 첫 득점까지 올려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승패를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D조에서 현재 2승을 챙겼던 서울 SK고 KGC는 2패를 했어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SK가 승리를 하면은 본선 진출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양 팀 다 이번 경기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에서 D조에서 삼성도 2승 중이고, 네. DB 같은 경우에는 2승 1패 중이거든요. 만약에 이건 오늘 경기 이 경기를 이긴다 그러면 정말 결전 토너먼트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터치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옆에 빅코트에서도 이제 KGC 선수들이 또 고학년 선수들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받을 수 있을지. 옆코트 형들은 이제 이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10대7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정여준 앞쪽으로 패스. 한가은이 볼 놓쳤고요. 안쪽에서 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막혔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자유투가 선언이 됐고요. 박찬혁 선수. 박찬혁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번호가 30번이에요. 오, 30번이면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스테판 커리. 네. 요즘 들어서 또 프로 선수들도 30번 다는 선수가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이제 스타 선수들의 등번호를 따라가고 싶은 선수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유소년 선수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잘할 테고요. 자유투는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탑 쪽에서 돌파 시도 이후에 언더슛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KGC의 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앞서 전자랜드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전자랜드는 이제 정남상 코치가 전수가 이제 11 코치를 했었는데 정남상 선수 등번호가 20번이거든요. 네. 근데 그 20번은 이제 자기 아들이 정창준 선수가 또 20번을 달고 있었었죠. 그리고 자유투도 멋있게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자유투 두 개 다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언더슛. 네, 팀이 이겼다면 더 빛났을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정말 만족스러웠을 정영선 선수였죠. 그렇죠. SK는 이제 후반에 들어와서 첫 번째 득점 올려준다 그러면, 네. 뭐 더욱 달아나면서 삼성에 또 다가가는 승리를 다가가는 그런 득점이라 볼 수 있거든요.
분위기를 계속해서 탈 수 있는 모습이네. 두 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아. 이후에 이번에는 성공시킵니다. 저 이 압박 수비 그리고 또 신장에서 높이가 좀 더 좋다 보니까 네. 아 그래도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김정원 선수의 골 및 두 점 득점이었고요. 이번에도 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두 점 득점. 장민혁. 계지신 상공사가 인바운드 패스부터 이제 조금 전반에서 계속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네. 좋은 신체 조건을 이용해서 전방에서 압박한 뒤에 골 및 득점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는 서울 SK. 스코어는 9-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후반전 남은 시간은 4분 20초. 이번에도 볼 따내는데요. 앞쪽으로 길게 전진 패스. 수비가 달라붙고 있습니다. 김정원이 뒤쪽에 장민혁 돌파 이후에 언더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선수들이 정말 강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저또 지금 이런 장면들에서 이제 네. 상대적으로 체격이 조금 더큰 서울 SK 선수들이 힘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것도 이제 인바운드 패스가 베이스라인에서 인바운드 패스가 됐을 때 제가 빼앗아서 네. 추가 득점을 올렸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전략이 이제 통하다 보니까 SK 벤치에서도 선수들에게 저런 압박을 계속해서 주문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SK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점이 또 많이 있어서 네. 그 지점에서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대회를 통해서 우승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 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솔천 선수와 김태환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솔천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큽니다. 솔천 선수가 지금 여기에는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키가 여기에는 147cm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제일 가장, 큰 것 같은데 가장 큰 선수거든요. 네. 자, 두 점 에어볼. 임지환이 앞쪽으로 패스합니다. 드리블 해서 들어가는데요. 동료를 받고요. 두 점 에어볼. 먼 거리 이번에도 에어볼이고요. 남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정말 득점 하나가 조금 빠르게 터져야 할 안양 KGC인데요. 지금으로선 이제 승리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네,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네.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경기만에 첫 야투를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자, 골 밑에서 수비 키가 너무나 높았습니다. 여기서도 허준서가 뒤에서 강하게 공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헬드볼이 좀 많이 나오죠. 초등학교 저학년부 경기에서는 헬드볼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자, 뒤쪽에서 동료를 찾고 있고요. 소유찬 레이업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소유찬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11-0. 지금 이제 SK가 승리를 확정했다 싶으니까 압박 수비를 하지 않고 빨리 물러나서 수비 네. 진영을 갖추고 있네요. 이제는 수비를 조금 자신의 진영에서 편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 이럴 때 인상공사가 대진 인상공사 득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후반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1분여가 남았고요. KGC의 공격. 신장이 가장 큰 소유찬 선수가 막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먼 거리에서 슛 날렸는데 많이 짧았습니다. 지금 신장이 또 큰 선수들이 SK 선수들이 네. 앞에 막고 있다 보니까 인상공사 공격을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소유찬 선수 정말 멋있게 드리블했는데 아쉽게도 레이업은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마무리까지 지었던 소유찬 선수였고요. 네. 남은 시간은 40초. 천천히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도 링 맞고 나왔습니다. 탑 쪽에서 임지환에게 여기서 트래블린이 선언됐군요.
아, 인상공사 이제 마지막 공격 기회이기도 한데요. 네. 득점을 해준다면 좋겠는데. 서울 SK 선수들은 모두 진영 골대 밑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헤이즈 씨의 공격. 탑 쪽에서 드리블 이후에 두 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5초고요. 백승혁이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앞쪽에 소유찬.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 SK와 안양 KGC의 경기 11대 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KGC 인상공사가 첫 야투, 세 번째 경기는 첫 야투를 성공해주길 바랬는데 네. 득점은 성공하지 못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힘과 높이, 그 다음에 또 압박 수비 이것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SK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로 안양 KGC를 이기면서 예선 3승을 하고 있습니다. 본선 진출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제 또 삼성과 아직 2승 중인 삼성과 경기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거기 승부에서 1위냐 2위냐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예선전에서 1위와 2위를 다퉈야 하는 서울 SK이고요. 지금 화면에 잡히는 선수의 모습은 오늘 승리팀 순 선수죠. 소유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정말 멋진 모습 그리고 멋진 활약 보여줬던 소유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소유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또 멋진 활약 보여주셨는데 먼저 승리 소감 한마디 카메라 보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그 서브팀이 잘해줘가지고 저희 팀이 뒤에서 잘 마무리해줬던 것 같아요. 네, 서울 SK가 상대적으로 KGC에 비해 키도 크고 네. 그리고 힘도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감독님이 전방에서 압박을 좀 많이 하라고 지시를 했나요? 전방에서 압박 말고 그냥 속공으로 빨리빨리 가서 슛을 넣는 약간 그런 스킬로 갔어요. 네. 소유찬 선수가 농구를 하면서 평소에 농구에서 자신의 플레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양손 드리블이나 왼손 네. 드리블 같은 게 조금 어려워요. 아, 그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좀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소유찬 선수 응원해 주시는 이제 가족들에게 카메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들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팀 수훈 선수, 효유찬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